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퓨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마블계의 리신 데어데블이고요. 마블계에서 나오는 상당히 특이한 눈이 먼 히어로인데, 일단은 ISO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의 눈으로 해서 완전히 극딜로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난하게 18강으로 이렇게 공방을 업그레이드 해놨고, 투구는 일단은 생명력, 그리고 선글라스는 방무, 거기다가 특장 같은 경우는 회피 최상타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당히 좀 없어 보이는 기본 코스튬보다는 미드 시즌 1이 끝날 때 새롭게 받게 되는 요 튼튼해 보이는 헬스 키친의 악마 코스튬을 일단 착용을 하고, 상당히 상향이 잘 됐다고 하는 이 올라운더 데어데블로 일단은 임무부터 출발. 임무는 일단 10-3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래스트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데어데블이 활약을 해줄 것 같아서. 자, 평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곤봉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구마구 뺨때기를 때려주는 스킬이고요. 자, 스킬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덤블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찌르기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스킬은 약간 옆으로 구르면서 곤봉으로 기절까지 일으키는 원거리 스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발차기 한번 해준 다음에 후방으로 이동을 하는 스킬인데, 지금 몹이 많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스킬로 다시 한번 덤블링으로 마무리해주고, 세 번째 스킬은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적이 많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평타로 마무리를 좀 해주고 피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때려두고, 일단은 아무런 버프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스킬을 써볼 텐데, 자, 네 번째 스킬은 갑자기 긴 곤봉으로 막 봉수를 선보이면서 막 돌려대는 스킬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패치 전이랑 모션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패치 이후에는 거의 올라운드급이 된 우리 데어데블이죠. 자, 이제 궁극기를 알아볼 텐데, 딱 쓰면은 역시나 봉수를 이렇게 돌려대는데, 지금 마무리 모션이 씹힌 상태가 됐고요. 아쉽기는 한데, 일단 다시 평타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일단 피가 지금 많이 깎인 상태라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궁극기를 한 번 더 써보면은, 아, 이게 타겟이 죽어버리면은 중간에 모션이 캔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가 좀 깎인 상태인데, 일단 마지막 지역으로 진입. 자, 우리 고철 덩어리가 하나 등장했는데, 일단 쫄부터 좀 잡아줘야 되겠죠? 빙빙빙빙빙 돌려주면서 쾅 찍고, 봉수도 좀 돌려주고, 여기서다 궁극기 꽝 쓰면은 피가 순식간에 깎여버리기 때문에 봉수도 다시 돌려주고, 피가 별로 없기는 한데 보스가 상성상 유리한 보스다 보니까 기절 한번 딱 넣어주고, 구르기 써주고, 빙빙빙빙빙 돌려주고, 후방에서 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피가 별로 없기는 한데 상성상 유리하다 보니까 봉수를 돌려주고, 고철한테 나무로 된 곤봉이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당히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절 들어가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를 제압하는 우리 멋진 데어데블. 자, 이번에는 협동 플레이로 준비를 했고요. 불펜이랑 아이언맨과 함께 출발. 아무래도 레벨이 혼자 만렙이다 보니까 역시나 사뿐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한 것부터 돌려주면서 봉술로 우리 디스트로이어의 몸통을 다 때려 부시고 있는 우리 데어데블 되겠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깎여버리는데, 자, 아이언맨 때문인지 지금 피가 상당히 많이 깎이고 있죠. 단일 딜량은 상당한 우리 데어데블이다 보니까 궁극기 따다닥 돌려주고, 지금 디스트로이어가 불쌍할 뿐이죠. 자, 기절 딱 넣어주고, 또 봉수 빠바박 돌려준 다음에 또 덤블링도 써주고, 피가 순식간에 깎이는 요즘 멀빌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뭐야, 아, 기절 들어가고, 아, 궁극기가 지금 씹혀가지고 딜량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스킬 하나 써줘야 될 텐데, 일단 평타를 때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딜량 같은 경우는 멀빌에서도 괜찮은 딜량을 보여주는 우리 데어데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글 빌런이고요. 미드에서 봤던 것처럼 빌런 킹핀을 상대로 해서 우리 멋진 데어데블을 투입해보겠습니다. 자, 미드와는 다르게 지금 완전히 철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 깡통 킹핀이다 보니까 무섭기는 한데, 나도 이제 갑옷을 새로 바꿔 입었기 때문에 미드 시즌 1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코스튬을 착용을 하게 되죠. 워낙 강력해진 데어데블이다 보니까 사실상 8스테이지에 나오는 킹핀이랑 붙으려고 했는데, 녹화 당시에 이렇게 7라운드에 킹핀이 떠버려서 상당히 수월하게 발라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봉술 던져주고,
자, 아무래도 새로 나온 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합체가 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길어지는 여의봉으로 이렇게 농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니 우리 킹핀 돼지야. 피해주고 톡 때려주고 좀 더 강하게 때려보라고 멍청한 돼지야. 자, 순식간에 발라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 배틀이고요. 자, 우리 눈먼 데어데블이 과연 신을 상대로도 상대할 수 있을 것인지 출발. 일단 저번에 올렸던 토르 덱이 먼저 출동했습니다. 전기를 상당히 내려 찍는 녀석인데 다 회피하고 있죠. 자, 뭐야, 기절 딱 넣어주고 네가 천둥의 신이야 나는 마블계 리신이야 임마 따다닥 돌려주고 묘리로 들어봤자 나무 곤봉에 나자빠지면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자, 엉덩이 돼서 자 엉덩이 한번 때려주고 피가 좀 많이 깎이는데 상성에서 좀 불리하다 보니까 기절 넣고 할아버지 참교육을 좀 받으셔야겠어. 일단은 상성에서는 좀 불리한 대어대벌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연맨으로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상성을 무시하고 그냥 때려주면은 처리가 되겠죠. 우리 고철 덩어리이기 때문에 밟아주고 돌려주고 자, 이번에는 노잠덱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노잠 같은 경우도 상성상은 앞서기 때문에 자, 평타 좀 때려주고 기절 넣어준 다음에 동동 때려주고 발차기 달려주고 엉덩이 때려주고 자, 마비 들어가면 위험하죠. 자, 마비 들어가 봤자 봉수를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자, 아까 발린 헐크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봉수를 더블로 돌려주고 겨라치 빙빙빙빙 돌려주고 기절 땡 넣고 자, 헐크한테는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아무래도 나무곤봉이 우리 헐크의 몸에는 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와, 요번에도 헐크한테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밟아주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데어데블이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헐크한테 발리다 보니까 자꾸 지금 1인분만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풀어놓고 요번에는 워머신과 대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컴뱃타입한테는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역시나 요번에도 블래스트로 준비를 했고요. 기절 왜 면역이야. 뭐야 고철 덩어리야. 봉빙빙빙 돌려주고 상당히 강력한 고철이었지만 곤봉으로 사뿐하게 잡아주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클래스죠. 떨어졌을 때 봉술 비비비빙 돌려주고 왜 안 들어가. 들어갔지 멍청한 녀석. 장님한테도 빨리는 우리 스파이더맨이고요. 이번엔 아이언맨이 등장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블래스트기 때문에 덤블링 해주고 곤봉도 때려주고 자, 미사일 써봤자 다 피하는 우리 리신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동일한 스피드인 위도우랑 대결. 전기 데미지가 상당한 우리 위도우죠. 전기를 좀 피해주고 뭐하니 총을 쓰는데 내가 안 맞지? 총 같은 것도 다 피할 수 있는 사기급 리신이기 때문에 곤봉 좀 때려주고 자, 방금 궁극기 넣으려고 했는데 기절 들어갔죠. 이 멍청한 이쁜이 이렇게 딱딱딱 때려주고 자, 스칼렛을 한 번에 발라버리고 자, 고철 덩어리가 등장했습니다. 뭐야, 기절 딱 넣어주고 기절 들어가야지. 자, 요번에 좀 위험한 순간인데 자, 일단은 빙글빙글 돌려주고 자, 2인분을 확실하게 소화했습니다. 자연맨 같은 경우는 상성에서 밀리는데 자, 워머신 도와주고 자, 밟히면 안되죠. 이 나쁜 놈이 뭐야, 바꿔 쫄쫄 입고 있으면 단 줄 아나 본데 지져주면서 자, 이번에는 캡틴 마블이랑 대결해보겠습니다. 유니버셜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도도독 때려주고 자, 마법 면역 키면 뭐하니 기절 넣어주고 봉술 돌려주고 왜 이렇게 약해 아줌마. 아줌마 사뿐하게 제압하고 스파 같은 경우는 빙글 자, 뭐야, 아, 궁극기가 씹혀가지고 자, 기절 딱 넣어주고 왜 면역이지? 빙글빙글 돌려주고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 타입이라서 약간 불안한데 침 뱉어봤자 자, 궁극기 돌려주고 공포 걸렸고 자, 친구야 도와줘. 자, 상성상에서는 약간 불리한 것 같은데 뭐야, 기절 들어갔죠? 빙글빙글 돌려주고 궁극기 넣고 솔플 좀 해보자 이 괴물 녀석아. 이번에는 상당히 흉측하게 생긴 울트론이랑 출발. 자, 울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유니버셜인데 자, 손가락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녀석이죠. 자, 기절 넣어주고
곤봉에는 당해낼 수가 없지. 고철 덩어리들은. 뭐야, 왜 이렇게 아프지? 뭐야, 왜 이렇게 아프지? 상당한 딜량을 보여줬지만 찔러버리고 기절 넣어주고 똑똑똑 때려주면서. 아, 지금 피가 많이 깎여버려서 일단은 극딜을 빨리 활용을 해서. 자, 이거, 아! 뭐야. 솔풀 좀 해보자, 거미야. 자, 얘 같은 경우 빨리 좀 처리를 해주면서, 로도도 때려주고, 레이저 찢어주고, 작아져서 마무리. 이번에는 로난이랑 대결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버셜 세트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속성 상향이 돼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기절 들어갔죠? 자, 봉수 빙빙빙 돌려주고, 덤블링 써주고, 왜 이렇게 튼튼하지, 이 녀석? 자, 궁극기 돌려주고, 결하치, 왜 이렇게 씹히는 거야? 자, 1인분은 해야지, 그래도. 자, 역시나 우주의 악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고요. 자, 요번에는 그냥 나무떼기인데, 뭐야? 나무떼기가 어디서 까부는 거야? 너를 재료로 만들었다고. 밟아주고.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사뿐하게 돌려주고. 디스트로이. 뭐야. 아, 왜 또 부활해 이 녀석아. 장작으로 써버릴까 보다. 너 정도는 최고급 장작이지. 장작 개꿀. 자, 이번엔 디스트로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에너지 면역을 써봤자 상당히 튼튼한데. 자, 면역 지워졌을 때 뿅뿅뿅 때려주고 레이저로. 데어데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렙을 찍은 그루트를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요즘 대세인 로키랑 킹핀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면은 또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